추가 마법 피해가 지금 85인데 지금 AD 130 하면은 거의 200 넘게 다니까. 이제 집에 갔다가 원사죠? 엄청 잘 먹잖아요. 라임주에 좋기 때문에. 원사죠 이제? 대물? 이제 물락 사야죠. 물락 오랑검. 네. 지금 블루드 뺏어서 충분히 시간이 많네요. 제를 처치했습니다. 타나요? 와. 아군이 당했습니다. 럭스 군이 타이밍이 진짜 좋았네. 럭스가 오기 전에 궁이 대배 라이프 클리어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다 막아주고 참패되었습니다. 그래도 처형으로 AP 직승이 아닌데 짤짤이가 엄청 세요. 당연하죠. 평타도 아픈데 스킬도 아프니까. 거기다 이제 AD 직스라는 걸 확인했으면 마방템 아니면 물방템을 가야 되는데 기본 스킬들이 어느 정도 좀 되기 때문에 세지지는 않았지만 기본 스킬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카소스 불쌍해질 것 같네. 북한 어디 갔지? 이거 가나요? 아이고 전멸 뽑았어. 전멸 뽑았으면 제가 잡자죠. 집에 안 갔어요 근데 역시. 네, 그러니까 잡아야죠 저거. 저기요? 설마 이걸 뺏진 않겠지? 죽어요. 오면 죽어. 17초 기다리면 점화까지 돌아오기 때문에 지금 13초. 급할 필요가 없어요. 네, 점화가 나오면 바로 들어가야 돼. 9, 8, 7. 아이고야, 근데 다 왔네. 아이고 다 왔네. 너무 럭스만 보고 있었네. 와드를 좀 이 탑 쪽에 와드가 좀 박아줘야 되는데. 네. 저희가 블라인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카노스 전멸. 죽을 전자. 제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브론즈 5 티어의 위험이죠. 아이고 막 전나 망하네요. 아, 좀 힘들어 질 것 같아요. 카소스가 7레벨이에요. 정글 카소스가. 카소스가 지금 갱도 성공을 못해가지고. 네. 무관지역이죠? 그런 지역은. 힘드네. 이게 웬만하면 지금 파밍 잘 하고 킬도 먹었기 때문에 용한타 이런 데서 지금 이득을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맵에 와드가 없어요. 저밖에 안 박잖아요. 많이 힘드네요. 그래서 무엇보다 시야 확보가 중요한데 녹탄이 있으면. 아니 그리고 카소스랑 용을 가져가야 되겠어요. 저 카노스가 있을 때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게 저 바텀도 지금 갔기 때문에 이거 챙겨야 돼. 참 몰라요. 괜찮아요. 너무 젠다가 먹었네. 오, 못 먹을 뻔했어요. 이지리얼 군까지 날라가서. 잠깐만, 이건 좀 아닌데. 와, 그 와중에 모란검으로! 안 때맞았으면. 자다만이 자꾸 일로 오네요. 그래서 탑이 여기 와드를 박아줘야 돼요. 탑에서 탑 베인이 와드를 하나도 안 박네. 저것도 죽죠. 저렇게 혼자 있으면. 그래요. 베인이 지금 CS를 잘 챙길 것도 아니고. 많이 힘들어졌어요. 자다만이 왕기를 하면은. 힘들기 때문에 지금 돌진기가 두 개잖아요. 그리고 럭스 군까지 하면은 제가 살 수가 없거든요. 자동으로 날라가야 돼요.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와 진짜 세다. 아, 저기 전장. 그 정도면 큰 힘인데. 어 근데 저러면 안 가요. 아 죽일 수 있을라나. 카사스 여기 봐야지. 어 죽을 것 같아요. 인지한테 답이 없네요. 저기 학살 중입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테리를 해야겠어. 힘들 것 같지만 그래도 템이 나오면 많이 세니까. 요아랑 망령이랑 큰평가 나오면 시간 관계없이가 아니라 언제 나오니 니가 지금 그러게요. 저걸 다 뽑고 앉아있습니다. 오케이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디딜에서 너무 욕심을 가니. 아 크레센도 됐는데 궁이 5초 4초 아주 평타를 잡고 2 1 궁 있어요. 궁 들어왔어. 저를 처치했습니다. 이거는 못하는 진짜 힘들어. 그래도 충분히 이득은 봤어요. 이득 어, 많이 봤죠. 봤죠. 이득 많이 봤어. 어 저거 잡아야지. 찾아오면 안 돼. 와 그 딜이 왜 이래? 잠깐만이 너무 약한데. 야 이거 못 잡으면 안 돼. 못 잡았어. 여기 막 멸망하고 있어. 카스가 주댕이만 살았지. 개똥이네요. 아, 팀이다 트돌. 아, 개 트돌이네 트돌. 트돌 방송. 뭐라? 폭탄 어디 갔지? 적은. 아니 자꾸 죽어 애들 뭐야?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롤길러들 쏠바람을 지릴 듯. 나봐. 일라봐. 이제 터진다. 오늘 챙겨야겠어. 일단 가자. 질문은 다. 확실히 제가 엄청 세잖아요. 라이. 아, 야. 야. 어디 갔어? 너 죽었어 임마. 전멸 점화 궁 다 있어. 네 다 있어. 아 근데 시야가 없어 지금. 자르반이 어디 있는지. 베인이 탑에다가 와드를 너무 많고 지금 움직이는 스토리 있고. 아군이 당했습니다. 우와 블루 뺏었어. 잠깐만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게 혼자 게임하는 느낌이야. 1대9의 느낌. 네. 아 스래시와 2대8의 느낌이죠. 그쵸. 스래시는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진짜 세죠. 보니까 스킬 연계가 장난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모란검이 들어가면은 이게 W, CC, 지레바 CC 확정 다 들어가고 그럼 슬로우 에어로 다 맞잖아요. 그럼 이 궁도 거의 확정이에요. Q하고 그래서 AP하고 궁 딜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아 근데 저 자르만이 너무 컸어요 이거. 저 베인이 다이아라고? 자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베인이 워머거를 가야 돼요. 워머거를. 베인이 지금 딜템을 갈 게 아니고 워머거를 가져서 빼면서 좀 많이 버텨줘야 되는데 내 거야. 애들 왜 내 거 자꾸 넘봐 얘들아. 아 진짜 잘 먹는다 얘네. 이런 건 귀신같이 먹으면서 왜 애들은 못 죽이는 거야.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가자 가자 가자. 오케이. 누구 성경 없어? 지금 최대한 스노우볼을 굴려야 되는 템이 하나라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제 미친놈을 다 뽑아준 거야. 내가 잡았어.
근데 자르반이랑 녹턴에 대한 압박감이 좀 심해요. 그러네. 자르반 녹턴 둘 다 잘해요. 여기다가 잘 컸어요. 너무 잘 컸기 때문에. 이거 완전 안전하구나. 지금 저러고 부패 키고 돌아다니니까 만화가 없지. 누구도 아니고. 자르반이 오고 있네. 잘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전멸만 있으면 되겠다. 지금 너무 압박감이 심한 게 녹턴군, 럭스군 그런 것만 없으면 저 자르반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카수스 없다. 조심해야 되는데. 카수스 없어서 조심할 필요는 없지. 있어도 뭐 아무런 도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장막 깔아주잖아요. 원대로 묻혀주기 때문에. 잡자. 노노노노노노노노. 그런 거 조심해야 돼. 노노노노. 아, 먼저 이니시 안 걸면 답이 없는데, 몸이 없어서. 그니까. 어떻게 잘라먹어야 되는데. 탱도 없고, 지금 딜도 저밖에 없어서. 오늘 조심해야 돼, 이거. 아. 아, 여기 지금 쪼금 봐야 돼. 이거 쪼금 봐야 돼, 진짜 여기서 한 번. 궁은 미리 넣어줘야 돼. 두면은 묶었는데 이지리얼에 다 털리는 이 신비한 이 그림은 뭐지? 만화 없어 빼야겠다. 힘드네요. 와 진짜 우리 편 쓰레기들만 모여있는데. 아 힘들다. 아 뭐 잘 큰 애가 없어 한 명도. 아우 그 와서 또 맞아주는 자비의 카서스. 맞을 게 없나 봐요. 만화도 없어서 빼야 되는데. 줘야지 뭐. 아 그게 줄 수밖에 없네. 아무튼 에이디직스가 라인전에서는 완전히 뭐 탈탈 털어주긴 했는데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팀이 1인분 이상을 못해주니까 한 명이라도 지금 1인분을 해주면 될 텐데 스맥시가 하는데. 아 주공이 뭐야 저거. 레벨 9야 아, 이런 판도 진짜 보기 힘든 판인데. 바텀을 모이고 탑을 막아야 돼. 아 뭐 메인이 왜 일로 왔냐.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왜 죽니 또 쟤. 탑백이 왜 이렇게 거지? 지금 뭔가 희망이 보여요. 희망이 보입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첫 더블킬. 아군이 당했습니다. 무슨 누나? 잡아? 아, 힘드네요. 밀릴 것 같진 않고. 아, 이 라인 버티고, 내 코어탱 하나만 더 뜨면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 막타 그래브즈 죽고, 게임 끝날 것 같은데? 뭐란 거? 그레이블 템이 딜이 없네요. 딜이 와 큐를 썼는데 원거리 미니언이 죽지는 않네. 그레이브즈가 그레이브즈. 아, 진짜 근데 그레이브즈가 템을 저렇게 하면 딜이 없는데. 좀 스케일 딜을 보면 스케일 딜도 없고 평타 딜도 없어요 저는. 그렇지. 왜냐면 그레이브즈가 원인 스킬이 없잖아요. 이지디얼처럼. 이지디얼은 원인 스킬이 있기 때문에 무당감의 협회를 두 배로 밀릴 수 있는데 그레이브즈는 그게 힘드니까. 안 돼. 나 이거 풀로도 모든 게 떠나가버리네. 뭐 일단은 이번 판은 우리 편의 티돌드를 만나서
이길 수 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에이디직스가 평타 사거리 575 미드에서 직스를 만났을 때 상대는 마방을 마방로를 끼고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오, 너무 작았는데 메달 16스텝. 와, 다 말라놨는 다 말려 말리게 해놨는데 되게 얼마나 죽어졌으면 나갈 수가 없는 게 되게 높다라고 하지 아까 유심 아이고. 전장 치료하고 있습니다. 혹시 구멍? 와 진짜 세네. 구멍 뭐지? 이게는 힘들어요. 녹턴한테 한번 말리기 시작하면은 그 파이널 압박하면 심해서 진심으로 그 브론드 그냥 죽어주네. 브론드 울티어에 내가 잘 실수죠. 제가 오인분을 못해서 내가 오인분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못해서 졌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오 지금 그레이브 좀 하세요. 오, 안으로 들어가는 빨리 페인딜 뭐야. 페인딜 뭐냐고 이거. 아 가시가부까지 갔어. 공 오케이 죽지는 않아. 왜 이렇게 세. 너무 세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자 뭐라도 해야 돼요 지금. 지금 저라도 뭐 잡든지 해야 돼요. 어머 와 진짜 많이 되니 저게. 내가 진짜 어떻게 해놨는데. 억제기가 곧 재생성됩니다. 아 쟤들 어떻게 만들어놨는데. 아무튼 초반에 에이디직스의 강력함을 보기는 했는데 아 이거 같은 편만 조합만 좀 제대로. 와 뭐니 진짜. 그 조합에서 트롤즈 타이어레드를 보면 그냥 방 깨고 다시 봐야 돼. 뭐 정글 카스 때부터 이제 알아봤어야 되는데 바로 이 나왔네요. 정글 카스 뭐 탑베인 이런 거서부터 사실은 와, 아. 이게 럭스 쉴드 때문에 내가 중량이 700이라 쉴드량이 대략 한 900 가까이 돼. 아. 내가 오인분을 못했어. 잘하긴 잘하는데 갱마미. 안돼 쓰레시 맞아. 오 뭐야 그 뭐야 헬기야. 잘 사네요 근데. 그레이브즈 스킬이 주문이 힐이에요? 네 힐이에요. 스펠이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근데 게임 끝날 것 같아요. 내가 오인분을 못했다. 파괴되었습니다. 일단은 이 방송에 참여하는 애들이 착각을 하는데 막 내가 특이한 거라면은 사람들이 알아봐주겠지. 알아봐주는 게 아니라 룩 좋네. 얘들아 와 자르바 가지가 벗기고 우와 안 달아 잠깐만 야! 와 아무도 죽지 않아요. 아 답이 없다. 아 진짜 오랜만에 이런 판이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인분을 못해서. 패배. 아 진짜 좋은데 원딜이 셋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베인템이 뭐란 거 공템 뭐란 거 많아해. 아 아니 이 조합이 나쁜 건 아니에요. 이 조합 카운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레이브즈는 모란검 3 모란검 망했고 그렇죠. 그리고 베인도 BF 하나 못 가서 모란검 템을 또 탔고 그렇죠. 그래서 딜이 전혀 안 나왔어요. 예, 카사스는 뭐 거의
뭐랄까요, 뭐 레드버프 수준? 그 수준에 그 수준에 계속 머물려 있었고, 그래서 야 아무튼 근데 초반에 럭스가 완전히 깜짝 놀라 만나자마자 이렇게 당하고 시작을 했기 그렇죠. 때문에 방심을 한 거죠. 네. AP 직스일 거다 생각을 하고 했는데 너무 아파서 도망을 치다가 죽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롤마켓은 여기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AD 직스 손이 좀 되면은 정말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미드라이너를 그쵸. 확실히 깔 수 있는 그렇죠. 모란검 선 모란검 말고 다른 템 추천할 건 없나요? 원래 예전에는 그 모란검 말고 그 원래 그걸 먼저 갔어요. 그 공속 세기검을 가서 그 내쉐 이빨 케일처럼 그게 트리 타고 역병의 비수를 갔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AD 비중이 너무 적어지더라고요. 생존력이 좀 떨어져요. 패리 많이 쫓아서. 흑발로 생존률을 높이고. 네. 그리고 이 모란검이 사냥이 됐잖아요. 그래서 패시브도 있고 평타 시너지가 많이 좋기 때문에 요즘 모란검을 먼저 갑니다. AD 직스 생존기도 좋고 하기 때문에 상대의 허를 찌르는 랭크게임에서 시즌2에서 8승 0패 라는 승률을 가지고 있다라는 갱마매 AD 직스. 여러분들도 한번 어느 정도 좀 손이 되는 직스 좀 내가 좀 할 줄 안다 이런 분들은 AD도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AP도 좋아요. 충분히 미드에서 포킹을 했잖아요. AP가 아닌데도 포킹이 너무 강해서 럭스가 나올 수가 없던 타워 안에서도 계속 맞아야 돼요. 그렇죠. 네. Q로 계속 툭툭툭 굴러가서 폭탄을 계속 맞기 때문에 AD로 갔지만 그 기본 데미지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아프다. 그쵸. 거기에 평타가 섞여지니까 수동성이 많이 좋죠. 근데 방금 판은 더 힘들었던 게 원래 문도 뭐 리신 이런 애들 오면은 W 점프도 피하고 앞에 슬로우 또 깔고 오면 또 W 쿨이 다시 돌아요. 그래서 피하고 하면서 딜만 계속 넣는 진짜 환상의 원딜이 나오는데 녹턴의 럭스의 자대반이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그 미드 바이. 그쵸. 네, 미드 바이도 카운터로 맞았고 AD 직수도 카운터로 맞았네요. 자대반이 네. 좀 저를 괴롭히네요. 네, 그러네요. 자, 오늘 롤마켓 직스 바이 하이머딩거 새 챔프 확인을 해봤습니다. 뭐 굉장히 좋은 챔피언들이라는 거. 직스는 AP도 되고 AD도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상대방을 방심하게 만드는. 그렇죠. 직스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겠네요. 예. 직스는 반드시 뭐 딩거는 꼭 갖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딩거는 근데 싸잖아. 그렇죠. 딩거는 많이 쌀 거예요 아마. 그리고 손이 좀 좋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홀스 형님이 속박을 좀 피했더라면 다 잡을 수 있던 건데 손이 딩거? 좀 된다면 딩거들 추천하죠. 딩거 장인들 보세요. 막 200판, 300판, 400판 이러는데 승률이 62% 이럽니다. 이유가 있어요 다. 좋습니다. 롤에 안 좋은 게 거기다가 사실은 딩거의 딜을 잘 몰라요. 그쵸. 사람들이 많이 안당해 많이 안당하게 봤기 때문에 막 들어가다가 타워 궁 맞고 죽죠. 딩거의 딜을 잘 모른다는 거. 그쵸. 그러니까 W 딜과 털에 딱딱 받고 궁 썼을 때 그 슬로우와 딜을 많이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쵸. 네, 그런 것들을 노린다면 오늘의 핵심은 직스랑 딩거 방심이죠. 방심을 노린 카운터죠. 그렇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할인하고 있을 때 뭐 RP로 사셔도 좋고 IP로도 사셔도 좋습니다. 직스 같은 경우는 AP, AD 둘 다 되니까 그렇죠. 딩거는 AD는 안 되거든요. 원딜로 써보셔도 돼요. 네. 좋아요. 좋습니다. 시너지가 잘 맞는 서포터도 있고 어떤 서포터랑 시너지 잘 맞나? 자이라. 자이라. 맞죠. 자이라가 궁 넓은 걸로 궁 한번 띄우면은 거기에 궁도 들어가고 라인전에서도 속박 한번 걸리면 Q 맞고 E 맞고 슬로 맞고 에어건 써서 내 쪽도 또 땡겨오고 엄청 좋아요. 야 말만 들어도 난 안 된다. 난 안 된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된다는 거. 여러분들 그쵸. 되잖아요. 여기 보면은 뭐 체지나 보면은 뭐 다 할 수 있어. 자신이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나만큼 하면 되는 겁니다. 네. 나만큼만 하세요. 자, 여기서 롤마켓 마치도록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리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